그래 병원아 잘 살아라. 그러면 양복 한복 얻어 입으셔야죠. 사회 봤는데. 사주신대요?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. 그러면 얼굴 빨개. 결혼식을 마치고 인생의 동반자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. 이틀간의 휴식을 보내고 오늘 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. 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너무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너무 감사히 키우게 될 것 같아요.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경기도 광주의 이병헌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. 우선 뭐 오늘 정말 큰 일이 있는 결혼식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정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연기자 또 아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요.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헌, 이민정 씨의 결혼 축하드리고요. 행복한 결혼 생활 하세요. 화려한 스타들에게도 말 못한 속사정이 있다. 방송사고 납니다. 제가 지금 봐도 약간 그런 오해를 살만해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스타들의 고백. 지금 들어보시죠. 월드스타 이병헌의 고백. 신혼 2일차 따끈따끈한 새신랑 이병헌 씨. 그런데 얼마 전 일과 사랑 모두 완벽할 것만 같은 그가 공황장애를 고백했습니다. 지난 7월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이병헌 씨. 나 지금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지금 왜 라디오인데 왜 긴장이 되지? 이렇게. 데뷔 23년 차 긴장이라고는 모를 것 같던 그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.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인데요. 함께 있던 DJ는 물론 팬들까지 많이 놀랐습니다. 사실 그때 사실 저 방송사고 난 줄 알았어요.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잠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뻔했죠.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몸에서 느껴지는 증상과 내 이성과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. 할 거면 제대로 해. 계속 이성은 계속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몸의 증상은 이거 지금 생방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병헌 씨의 공황장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됐는데요. 어려운 고백을 한 이병헌 씨 가장이 된 만큼 씩씩하게 이겨내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. 대세 이종석의 고민은? 이종석 씨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진짜 펀치하네요. 멋있어요. 펀치란 남자 이종석. 요즘 이 남자의 모든 것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제가 워낙에 뭐랄까 약간 주먹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. 주먹공포증? 주먹공포증. 그래서 지금도 막 얼굴 빨개지고 이렇잖아요. 그래서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왜 회식 자리에서조차 이제 8명 이상이 모이면 막 자기들끼리 떠들잖아요. 주제가 여러 개로 갈려서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딱 집중이 되면 이렇게 달아올라요. 주목받는 남자의 예상치 못한 고백. 주목 공포증 때문에 인기가요 MC 시절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. 근데 종석 씨가 굳이 주목 공포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종석 씨 얼굴을 한번 쳐다봐 볼까요? 네, 바라보기! 뭐예요? 정말... 이종석 씨 괜찮죠? 어때요? 사라와 니콜의 조언이 효과 있을까요? 이종석 씨,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음 무대 한번 이어가 볼까요? 그럴까요? 사랑을 부르는 썸머걸 시스터와 부러운 대세돌 뭐야? 진짜? 네, 먼저 효과가 없는 것 같죠? 주목이 부담스러운 종석 씨 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. 절친의 고백. 용띠클럽으로 유명한 김종국, 차태현 씨. 그런데 절친한 두 사람의 우정이 흔들린 적이 있다고요? 차태현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 꼴보기 싫더라고요.
무조건 되시고. 아니, 뭐가 또 이렇게 꼴보기 싫어요. 장르가 다른데요. 아, 장르가 다른데, 연기.